현대자동차와 기아가 미국의 자동차 시장에서 친환경차 누적 50만 대 판매를 달성했습니다. 이는 2011년 현대차의 소나타 하이브리드와 기아의 K5 하이브리드를 출시한 지 11년 만의 일입니다. 현대차 그룹은 지난달 현대차가 8,815대, 기아가 6,403대 등 15,218대를 판매해 지금까지 미국 시장에서 총 50만 대 이상의 친환경차를 판매했다고 밝혔습니다. 또 올해 1월과 2월 미국 판매량 19만 9,086대 중 친환경차 비중은 역대 최고 수준인 13.1%를 나타냈습니다. 기아의 경우도 EV6가 출시된 지난달 친환경차의 비중이 급격히 치솟았습니다. 올해 1월만 해도 친환경차 판매 비중은 7.9%였지만 2월에는 13%로 사상 첫 두 자릿수 비중을 달성했습니다.